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장차 선지식도 나오고 또한 도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표현하기를 최고의 선후, 가장 훌륭한 어떤 벗은 누구냐 이렇게 꼽으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을 바탕으로 또 부처님을 연결하여 주는 도반과 선지식에 의해서 가마가 되고 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어준 도반, 또 수행과 기도에 지침과 도움을 아끼지 않는 도반, 또 행여나 우리들이 나름대로 좌절하거나 또 지칠 때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로 손을 잡아준 도반, 이러한 이들이 모두가 이 통도사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한 인연과 공덕에 의해서 도반이 되기도 하고 선후가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하고 또 중생의 마음에서 이제 보살로 이안되는 이런 성스러운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생김새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 또 인식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이 화엄살림 법회를 통해서 잔잔하게 변화되고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살림법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험하게 되시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이 살림법회에 꼭 참석을 하셔서 이런 말씀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삶에 가장 지침이 되고 또 진함이 되고 내가 의지할 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붙잡아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기적인 행동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되고 또 연기와 인과의 도리를 잘 느끼고 또 그 자체에 입각을 해서 모든 중생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 한마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내 사는 삶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한 이 인연과 공덕의 어떤 좋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다가 바로 적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응용을 하신다면은 묘성전이라고 하는 숨이 정상 그 도착을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숨이 정상 개참품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찬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의 인식을 바꾸고 또 개인의 행복보다는 중생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인생관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결국 중생에서 보살로 또 이렇게 변화와 감화가 도반과 선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법회가 더 여러분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게 된다면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많이 들어서 감화와 또 교화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전반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살림 법회에 동참을 하셔서 나름대로 매일매일 통도사로 항해한다는 것은 오늘의 가르침과 또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또 성취하게 되리라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한 걸음, 더 한 단계 높은 보살의 경지, 또 보살의 지위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 불자님들의 변화,
그리고 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아주 미세한 만큼의 단계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고 교화가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빨리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도가 아니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누차누차 하는 말씀입니다. 개공성불도. 이 개공성불도라는 이 말씀 자체가 보살도의 방향에 들어선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성불하게 된다는 것. 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들어온 이상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최저 속도로 나아간다고 해도 결국 목적지에는 궁극의 지점에는 도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자신을 위한 축원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순전히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곳이기에 어쩌면은 사찰이 신성시 되는 것이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 학인이라든지 선원에서 참선에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선인들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법문을 전하고 또 깨닫게 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행 자체가 이타행에 입각한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수행자들이 오로지 이타를 위한 수행으로 일관하는 도량이라는 것에 이 절직과 또 사찰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수미 정상품에서 재석천왕의 한영사는 앞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집, 큰 집, 웅장한 집, 널찍한 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구성원들의 인품과 덕성에 주력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깎이기보다는 내면의 성숙, 또 마음의 흔들림 없는 성찰을 의미하는 이런 인생의 삶의 아름다움과 또 가치관이 더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바로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묘성전이라고 하는 재석천왕의 궁전으로 부처님을 모시면서 묘성전, 즉 이 말씀은 수성하고 미묘하게 아름다운 궁전,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또 온갖 천상의 보석과 꽃으로 화려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천상의 온갖 솜씨 좋은 장인들이 어떤 소재를 또 어디서 가져와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건축되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곳은 이미 왕림하셨던 과거의 부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재석천과 묘성전의 가치와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석천왕이 묘성전에는 이런 덕과 길상이 있는 곳이라고 찬탄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법문을 하시게 되는데 이 법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 묘성전 궁전에 앉으시게 되는데 이것을 청법가를 부르면서 법문을 청하고 법사선임이 법상에 오르는 절차와 법도 유례를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으로 실행하던 절차나 의식은 모두 법도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법도에 따른 것이고 또 이런 설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청법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미정상 개참품에서는 법문을 위해서 법상에 오르는 법사선임을 청법가로 모시고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10주의 법문을 위해서
수미 정상에 올라가서 또 묘성전의 법상에 오르시는 부처님에게 이제 열 분의 보살들이 차례차례대로 개성으로 찬탄의 말씀을 이제 그 올리게 됩니다. 이 한 분의 보살이 각각 열 개의 개성으로 찬탄을 합니다. 모두 합하면 도합 100개의 개성으로 법을 청하고 찬탄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미정상 개참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승묘전 법상에 올라가서 그 개송을 듣게 됩니다. 그 개송을 듣게 되는데 그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적이고 환상적인 광경을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천상의 장엄과 개송을 그리면서 청법가를 부르고 또 법문을 기대하고 법회에 임한다면은 우리도 역시 지금 이 자리가 제석천의 여성전과 다를 바 없다고 여러분들이 다 각자 생각을 가져보신다면은 참으로 훌륭하고 수승한 이 법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그 이 말씀 자체가 수미정상 개참품의 내용이고 설명이기도 한 것인데 말하자면은 청법과 또 법문을 청하는 의식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수미정상 개참품 자체가 우리들은 청법가를 부릅니다만 제석천의 천상의 보살들은 각자의 소회와 각자의 감동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서 찬탄하는 개송을 지어서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 자체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환경과 상황과 주위에 알맞게 적용하고 응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언에서는 죽비로 또 청법의 예를 올리기도 하고 또 입선, 방선의 어떤 신호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연가 법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청법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은 청법계를 우리가 독송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맞거나 또 어느 것이 특별히 저 좋다고 분별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과 또 그 환경에 가장 맞추어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수미정상 개참품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석천의 보살의 경계에서는 찬탄의 개송으로 법문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청법가로 법문을 기대하고 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문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순수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문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을 먼저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미정상 개참품은 하안경 7처구에 이제 39품의 말씀이 차례차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이 수미정상 개참품의 이 단계를 차근차근 거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고고정량한 말씀들이 이렇게 쓰레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과 상황에 배대한다면은 성수미정상 이 자체는 법상에 오르는 것이고 수미정상 개찬이라는 이 말씀은 청법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법문에 임하고 또 법회의 식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고 지침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 수미정상 개찬품에 대한 생각들이 보다 더 아 이런 의미가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안 내에서도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우선 말씀해 주시죠. 제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이 좀 부족하지만 한번 제 생각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우리가 갈등이나 또 서로
대립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도 원만하게 소통이 되고 잘 해결이 되리라 여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미산 정상에 위치한 제석천의 묘성전에서는 앞으로 장차 이제 십주에 관한 법문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이제 그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52의 수행 계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여기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살의 전체적인 단계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십지 그리고 그 다음에 등각과 묘각의 순서가 52의 수행 계의가 됩니다만 여기서 본격적인 수행의 단계 또 시작되는 포인트가 바로 십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주라는 것은 머무를 주자가 되는 것이죠. 보살로서 머물게 되는 계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다운 보살로 이제 참다운 보살로 등극하고 또 그렇게 되는 수준에 올라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 바르게 정주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서 십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열 가지 믿음, 이 십신은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신심이기도 하고 또 초발심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언가 하려고 하더라도 신심을 바라지 못하면 보살은 물론입니다만 불자도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심이 철저하거나 확실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살이 아니라 또 불자로서의 자격을 판단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살이라는 이 자격은 이 보살의 수준은 십주에서 시작되고 또 십주에서 평가가 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십신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필수적이기 때문이 있다. 화엄회상에 운집한 보살 대중은 이미 열 가지 믿음의 수준을 갖추고 넘어섰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가를 받고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주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신이 열 가지 믿음의 신심을 바라고 정득하는 지위를 넘어서서 이제 마음이 진제의 이치에 안주하는 그 위치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십주, 이것을 십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보살의 수행 계의가 되는 52위 가운데에서 제11위에서 제20위까지가 십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문을 기다리고 또 귀를 기울이면서 감격과 나름대로의 감동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회상에 운집한 보살 대중을 대표하는 열 분의 보살들이 이제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서 개성으로 찬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열 분의 보살들이 개성으로 찬탄하는 것이 수미정상 개참품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분의 보살은 법회보살, 이 법회보살은 법의 지혜, 법다운 지혜, 일체해, 일체의 지혜, 또 성혜보살, 수성한 지혜의 보살, 그리고 공덕해, 공덕의 지혜를 갖추신 보살, 무상해, 최상의 지혜를 갖춘 보살, 경고해, 경관 지혜 등으로서 모두 지혜 해자를 돌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림자 이제 학렬은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시대의 화엄경이 들어왔습니다. 이 화엄경에는 이렇게 돌림자로 제목과 명칭을 나열하는 내용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 같은 항렬에는 같은 돌림자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화엄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이 그 말씀들이 우리 생활과 하나하나 밀접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체가 신라시대에서부터 이 화엄사상의 말씀처럼 이 돌림자 항렬이 그냥 법회보살, 공덕해보살, 일체해보살, 무상해보살, 정진해보살, 경고해 할 때 모두가 지혜 해자가 돌림자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같은 항렬에 같은 또 그 태어난 그 동년배 또 아니면 같은 문중에 이런 형태는 돌림자 쓰고 있다는 것들도 여기에 이제 기점을 두고 우리들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우리들 삶과 생활에 많은 영향과 작용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미산의 정상에 있는 제석천, 그 제석천에서도 가장 정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제석천왕의 궁전이 되는 묘성전은 보리수화가 위치한 지상, 그러니까 지면에서 이어져 있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점이기도 하고 또 지상의 높은 지점에까지 오를 수 있는 터전은 바로 보리수 아래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터전과 발판이 있어서 그 터전과 발판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지점의 어떤 정상에 올라닿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중생심이 곧 불심이다. 또 초발심이 곧 정각이라는 말과 그냥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이 말씀이 곧 초발심이 곧 정각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중생심이 있어서 이런 중생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불심을 증득하게 되고 또 초발심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초발심을 통해서 이런 초발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리수화에서 수미산이 정성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각이 완성이 되어서 수미정상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심과 초발심이 없다면 불심과 또 정각도 불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수미산의 정상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중생심과 초발심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과 정각이 구현된다는 또 다른 상징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제석천 천상의 보살들은 어떻게 찬탄하고 어떻게 칭송하면서 청법의 개송을 올리고 있는지 이제 백수의 개송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먼저 법회보살의 십수의 개송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설법은 곧 제2 지혜의 강명이고 또 그 빛으로 세간을 두루 비추어서 모든 암흑과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고 소멸시킨다고 하는 이제 찬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강 황 보조하여 세암 실제멸하시니 일체 무등륜이라. 운하 하척질이요. 이 말씀은 해강 황 보조한다. 지혜의 광명으로 항상 널리 밝게 비추어서 해강 황 보조다. 세암 실제멸하시니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암흑을 전부 제거하고 소멸해 주시니 일체 무등륜이라. 모든 것들이 가지런히 짝이 될 수 없지만 운하 하척질이요 어떻게 가히 청량하여 알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의 뜻이
우리들은 물리적인 어두움, 또 현상계의 어두움, 암흑은 태양의 빛이나 달빛이나 우리가 전계의 불빛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만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 무명은 곧 해광, 지혜의 광명, 지혜의 등불, 지혜의 가르침이 등불이 되어서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소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이 괴로움 괴롭지 않다고 주위에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야, 곧 지나가면은 괜찮아질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즉시에 없어지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의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지혜가 스며들게 되면은 그 어두움이 자연 또 고통과 괴로움이 자연 소멸될 것이지만 아직 지혜의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이 자체를 이 찬탄의 개송이 말씀이 그런 것은 곧 지혜의 강명으로서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 표현의 말씀이 지혜의 강명으로 항상 널리 밝게 비추어 계시고 있으니 부처님 뭐 지혜의 광명이 이 세상의 암흑을 전부 제거하고 소멸시켜 주신다. 모든 것들이 똑같이 가지려니 짝을 이룰 수가 없다 말이지. 어떤 것은 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또 예쁘기도 하고 못난 것도 있고 이렇게 다 각각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기를 일체 무등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지런한 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이렇게 오래 살고 누구는 일찍 죽느냐. 모두가 가지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 무등륜이다. 그런데 운하 하척질이여 어떻게 가히 청량하여 알 수 있겠는가. 청량하여 알 수 없지만 부처님은 청량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을 다 초월하여서 다 광명으로 또 지혜의 빛으로 치유하고 극복해 주시는 공능한 힘이 있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찬탄의 개송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 수미정상 개참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등을 대낮처럼 밝히더라도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의 어리석음의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벗어나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밝은 빛을 비추고 아무런 어떤 그 장애가 없도록 해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장애는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각자의 불가능한 여러 가지들을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하는 그 말씀처럼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스스로가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힘을 이렇게 심어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무명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서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이 가장 유일하고 또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보다 명확하게 해결하고 지혜로 밝혀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해광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광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어떤 이론과 철학으로도 증명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정신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해결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하 가척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말이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이 어떤 이론과 설명으로 헤아리거나 인지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이 말씀은 부처님의 그러한 그 불가사의한 것들을 어떻게 말로서 표현을 다 할 수 있겠는가.
말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교의 짝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이나 철학이나 이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던 표현이 운하 하척질이요 이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재주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수준이기에 누구도 측량하거나 측정하거나 알아차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극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개송을 말씀드리는 것이 방금 이 말씀에 해강황 보조하여 세암 실재밀 하시니 일체 무등륜이라 운하 하척질이요. 이 세상의 지혜의 광명을 항상 널리 밝게 비추어서 세상의 암흑을 전부 제거하고 소멸하시니 모든 것들이 가지런히 짝이 될 수 없지만 어떻게 가히 청량하여 알겠는가. 이 말씀에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청법가를 부르고 또 청법제를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존중하고 찬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스님의 법문은 어떻게 보면은 법사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변해서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해강이고 또 우리들 마음의 암흑과 어리석음을 모두 제거하고 소멸하는 세상의 어떤 철학과 이론으로는 가히 측량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 또 수승한 가르침과 설명이고 그것을 청중의 시선 또 여기에 우리 대중의 그 관점에 맞춰서 다시 재해석하고 토를 달고 또 줄을 덧붙여서 이해를 도와주는 법사스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청하고 대하고 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그 설명해 주는 기준점이 수미정상 개참품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집안 내에서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고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여기에 잡아주는 해강의 어떤 형태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대화가 안 되고 도저히 소통이 안 되고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고질적이다. 너무 힘들다 말이지. 집에만 들어가면은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 가서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말이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람이 또 자기 집안에 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이 수미정상 개참품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가 내 삶에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내가 한마디를 하면 상대방은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아니면 더 뭐 나를 더 뛰어넘는 소리를 하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이지. 입만 열면 뭐 나를 무시하는 소리를 가득하니까 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고 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혜의 광명이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비춰줘서 그 가족의 대화가 되지 않고 단절되는 사람에게도 생각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몰록 생각이 전환되는 의식이 성광처럼 한번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언제나 하마나 하마나 이런 생각으로만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감화가 되어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약관하게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확신을 안 가지신다면 정말 딱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 답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은 본인은 다 안고 있으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답답합니까?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답답하면 상대방은 죽겠습니다 소리를 할 정도로 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수미정상 참품에 들어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의 암흑과 어리석음을 모두 제거하고 소멸하는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이론으로도 가히 청량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 수승한 가르침과 또 설명이고 그것을 청중의 시선, 이런 관심에 맞춰서 다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칭송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청법가와 청법계의 지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탄하면서 청법하는 개송을 올리는 수미정상 개참품에 출연하는 열 분의 보살은 각각 동서남북하고 이 동서남북과 네 곳의 감방, 그러니까 상하이 합쳐서 모두 시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석천에 도착한 각 방향에 따라서 방위가 결정이 되죠. 앞에 거론한 개송을 펼친 법회보살은 동방, 그러니까 이 그 동쪽에서 제석천의 화엄회상에 도달한 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보살은 상방, 그 위에서 오신 보살이 되고, 제석천에서는 상방, 위쪽 방향이죠. 그리고 제석천보다는 높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고의 보살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보살과 성보인 제자들까지 칭송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먼저 부처님을 찬탄한 개송을 보게 되면은 함제대광명, 용건 무상사이시여, 위대하신 크나큰 광명이며, 용맹하고 건실하신 무상사 부처님께서, 이 표현이죠. 위리 군 미고로, 미혹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이유에서 이 흥어 세간이로다. 이 세간에 출연하셨도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찬탄을 참 아름답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칭송을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은 위대하신 크나큰 광명이며 용맹하고 건실하신 가장 높으신 분 무상사 부처님께서 미혹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이유에서 이 세간에 출연하셨다. 이 표현의 말씀이 함제 대광명이요 용건 무상사이시여 위리 굼 미고로 이 흥어 세간이로다. 이렇게 환경에 표현하였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신 것은 미혹한 중생의 무리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 인류에 있어서 유일한 위대한 사건과 인연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부처님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또 부처님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부처님을 부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하고 외쳐 부를 때는 부처님이 우리를 들을 수 없는 그 곳에 계시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을 한번 더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데 부처님은 하지만 언제 어느 곳이거나 우리가 부르거나 찾거나 또 간절하게 갈구한다면 항상 응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는 응하셨는데도 보질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없느냐? 왜 부처님 이렇게 찾는데 부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느냐? 놔두어 주시지 않느냐? 자기의 눈과 자기의 마음에는 부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급한 이 문제에서만 부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부처님이 앞에 와가 계셔도 부처님이 와가 있는지조차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바로 앞에 와가 있는 도반이 부처님이기도 할 것이고 내가 위중한 수술을 해야 될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을 때도 훌륭한 의사를 만난 것 자체도 부처님의 가마에 의해서 인연이 와 닿았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다시 연상을 해서 이어본다면 이것이 부처님이 처치 아니 계신 곳이었고 부처님의 가마와 감동과 가피가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수미정상 개참품 자체는 항상 찬탄할 마음의 준비 그런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떤 조그마한 조건이 다가와도 아 바로 이것이다 하고 자기가 바로 알아차려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스스로 연출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안목이 넓혀지고 커지고 또 달라지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자세로 자기가 전환이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부처님의 최대한 이익은 최대의 이익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말씀하고 있는 개공성불도라는 것입니다. 중생들과 더불어서 모두 다 모두 개짜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함께 성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말씀은 중생과 중생들과 더불어서 모두가 함께 깨달음을 성취하자는 것 이 자체가 개공성불도라는 것입니다. 이 타행과 보시행으로서 또 출발을 해서 개공성불도를 성취해야 궁극적인 이익 또 불교적인 위대한 이익을 얻고 누리는 것이 됩니다. 단순히 이 타행과 보시행에 그치거나 만족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적인 성취감 또 더 깨달음에 나아가야만 개공성불도의 이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행으로 출발을 해서 불교에 닿도록 또 불교를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위리 군미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을 위해서 최고의 진정한 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알고 또 불교를 이해하도록 이끌고 도와주는 보살과 또 성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약불 보살 등 불철어 세간이면 만약 부처님과 보살님과 등등의 성부인 존재가 이 세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유일 중생도 이 능덕 안락이로다. 한 명의 중생도 능히 안락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있을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처님과 보살님과 이 성보인 존재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 명의 중생도 능히 안락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께서 출연하셔서 삶의 지침과 또 삶의 방향을 일러서 가르쳐 주셨고 이 보살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모범과 기준을 보여주셨고 나머지 이제 등등의 제자는
그 제자가 되는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보살님의 이타행을 중생의 수준과 또 중생의 성향에 맞춰서 일러주고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모두 중생의 이익과 또 안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과 보살님과 스님들이 이 세간에 나오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궁극적인 이익과 안락을 누리고 얻을 도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가자가 많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 이 시점이라 할지라도 출가자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 있는 말씀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출가를 망설이고 있는 자녀가 있다거나 또 젊은이가 있다면 과감하게 출가를 권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또 도움을 주고 또 깨달음을 열어갈 수 있는 제 안목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또 보살님의 이타행 또 보살행을 세세히 강조하는 법사스님들에게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법문을 청해야만 우리가 그 현혜상이라든지 관문상을 내지 않으면서 길을 기울이고 법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 알다시피 현혜상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이 관문상이라는 말씀은 아이고 그거는 뭐 누가 들어도 다 하는 말씀을 저 뻔한 말씀을 또 하시는가 이렇게 쉽게 소홀히 여기는 이 말씀들을 현혜상과 관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사에 오른 법사스님이 없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을 수도 더 나아가서 이익이나 안락을 누릴 수도 없으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법문을 청하고 또 귀를 기울인다면 이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열 분의 보살님들이 각각 열 개의 개송으로 모두 십수의 개송 전체에서 간곡하게 일러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성수미정상품에서는 배산임수 자청용 500호의 조건이 이제 명당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성품과 어떤 행동을 하는 인물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당과 성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수미정상품에서는 제석천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영접하면서 그곳을 다녀간 열 분의 부처님들과의 인연을 특별한 공덕을 열거하면서 보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명당을 만들고 명당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 연례 행사로 이 화엄살림을 봉행하고 이 법회에 동참을 하셔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스님과 또 불자님들에 의해서 이 그 통도사를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에서 최정상인 명당과 성소, 성스러운 도량을 이룩하고 결정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미산 정상인 또 제석천 묘성전에서 십주를 설법하는 것 자체가 곧 현실 세계에서 불지종찰 통도사 설법전에서 화엄살림을 봉행하는 것으로 대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 펼쳐진 그대로를 지금 통도사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께서 수미정상 개참품 그리고 성수미산정품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더 깨어있는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삶이 완벽하게
부처님 세계에 다가간다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